전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으로 향했습니다. 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면서 교통 인프라 강화와 지역별 맞춤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전남도청에서 20번째 민생 토론회를 연 윤석열 대통령. 강원, 춘천, 지난주 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었는데 호남에서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호남은 지금 미래 산업의 전진기지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는 발전 방안을 찾아서 속도감 있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광주에서 영암 47km에 이르는 구간에 한국판 아우토반 초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고 광주 강진고속도로와 강진완도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고속화를 추진해 전남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광양항 자동화와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 특화,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인용하는 한편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무 호남, 시무 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광주에서 근무하던 시절 일화를 소개하며 호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남 참여율 100%에 달하는 늘봄학교 현장도 직접 방문해 프로그램을 참관했습니다. 초기라 부족함이 있겠지만 안정적 운영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지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며 보폭을 넓히고 있는 윤 대통령은 올해 처음으로 전남을 찾아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